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본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성경 말씀대로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척박한 마음이 들고 약간 좀 공허하고 채워지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거나 어려워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대부분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에서 느끼던 것들을 성경, 즉 주님을 따라가면서 느끼는 즐거움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세상에서 느끼던 재미가 있었어요. 이 재미를 그냥 거기는 좀 끝이 씁쓸하고 우리 인생에 별로 유익이 되지 않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살던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또 신앙생활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결정했는데 세상에서 느끼던 그 재미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그게 충족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전혀 다르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안 채워지는 거예요. 채워줘서도 안 되고요. 채워주시지도 않아요. 육체의 쾌락과 정욕, 내 욕심, 이것이 충족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는데 세상에서는 밑도 끝도 없이 정욕을 추구하고 쾌락을 쫓아가다 보니까 내 인생이 피폐해졌어. 그럼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로 했는데 말씀을 따르면서 이 세상에서 채웠던 그 쾌락들을 주님, 뭐 이렇게 재미, 그다음에 즐거움 이런 것들을 그 자극으로서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에서 똑같이 누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안 채워지니까 답답한 거고요. 그러니까 뭐가 재미없는데요? 하나도 신나지가 않은데요? 뭐 이게 신앙생활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하는데 주님이 그런 거 채워준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주님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난 그런 거 세상에서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이야기하셨단 말이죠. 근데 이 세상에서 평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고 하셨는데 이 평안은 너 세상에서 느껴본 적이 없는 평안이야. 이 얘기인 거예요. 세상에서 흔히 주는 우리가 느끼는 평안 이런 벌써 약간 상황이 잔잔하고 뭔가 이렇게 편안해서 이렇게 빛이 이렇게 딱 누워가지고 딱 이렇게 그냥 그 햇살을 딱 받으면서 그냥 시원한 음료수 한 잔 마시면서 이렇게 하는 안락함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개념이에요. 이거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그게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르는데 우리가 평안을 주신다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던 안락을 주시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으로 주님을 따라가면 거기서 당황하는 거예요. 안 편안한데 상황이 뭔가 이렇게 해결되고 이렇게 안정적이어질 줄 알았더니 예수 믿었더니 더 난리가 났네. 막 폭풍이 불고 막 당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당하고 막 이런 상황에서 뭐가 평안이야? 평안이 없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아니, 아니,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아니, 너가 뭘 생각했는지는 뭐 알겠는데,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 다른 개념이야. 근데 너가 그걸 기대하면 당연히 실망하지. 근데 사람들은 거기서 그게 충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쾌락, 내 원함, 말은 쾌락이라고 말을 안 하는데, 은근히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 재밌게, 그리고 또 즐겁게, 기쁘게 하고 싶은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 즐거움 이런 벌써 그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재미, 놀 때 놀던 그 재미, 요건 약간 이런 재미를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해를 잘못한 이 이해의 오류가 신앙생활하는 내내 뭐야 없잖아, 재미없잖아, 안 되잖아, 아 평안하지 않잖아, 안식이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다고요. 너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야. 이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게 아니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느끼던 재미를 세상에서 느끼던 재미를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개념의 즐거움이고 기쁨이에요. 전혀 다른 차원의. 근데 우린 자꾸 그 자극, 그 자체, 세상에서 주던 거는 자극 자체의 목적이 있어요. 그 인생이 어디로 가냐 어떻게 되냐 이건 1도 관심 없어요. 망하든 뭐하든 어떻게 되든 일단 팔아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팔기만 하면 되는 거고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이건 관심이 1도 없는데 만약에 이걸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 그 대상이 원하고 추구하던 그 자극하고는 달라요. 근데 자꾸 이 자극을 맞춰주려고 하다 보면은 본질을 잃어버려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다이어트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다이어트를 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평상시에 우리가 밥을 먹었을 때 느끼는 포만감이 있잖아요.
포만감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살도 빠지는 이런 방식을 자꾸 찾으려고 하면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게 된다고요. 다이어트를 시작했을 때 우린 또 다른 성취감을 경험하죠. 밥을 먹었을 때와 먹지 않았을 때 다른 성취감이 있잖아요. 밥을 먹었을 때 포만감이라는 성취감이 있지만 그렇지만 또 처먹었네. 아우씨 진짜. 내일 또 살, 눈 팅팅 부은 거울을 보면서 후회 막심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들도 있고, 근데 먹지 않았어. 그러면 좀 줄인, 뭔가 이렇게 좀 뭔가 속이 비어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긴 하지만, 안 먹었을 때의 그 편안함과, 속이 편안함과 이렇게, 이런 것들이 전혀 다른 즐거움이죠. 그러니까 그거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다이어트를 하는데, 다이어트 식품 자체를 포만감은 가져다 주지만, 그렇지만 그 재미는 가져가지만, 먹었을 때 그 재미는 가져가지만 살은 빠지 이런 걸 찾게 되면 그 본래의 그 기호 식품의 원래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이런 거 많이 찾잖아요. 원하시는 거 마음껏 다 드세요. 그리고 이 알약 하나만 먹으면 다 녹여버립니다. 그 기름. 기름 이거 딱 그러면서 막 통 비커에다가 지방 하나 덜렁 넣어놓고 그 약을 넣고 흔들었더니 그 지방이 완전히 분해되는 막 그런 거 보여주면서 오 먹을 건 다 먹으면서 저거 하나만 먹으면 되는구나. 저도 그거 먹어봤거든요. 아, 죄송해요. 저도 한번 먹어봤어요. 먹었는데 안 돼요. 그 알약만큼 살이 쪄요. 그냥. 그러니까 그 알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그 상황 가운데서 기호식품이 만약에 어떤 자극적인 맛과 이런 걸 좋아하는데 건강하고는 상관없이 자극만 따져갔는데 이 사람을 진짜 건강하게 하기 위한 음식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그 자극적인 맛을 함께 가져가려고 하면 결국 건강식품으로서의 효과를 양보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효과를 받으려면, 그 자극을 가져다 주려면. 그래서 약은 아무리 맛있어도 약이에요. 그죠? 맛있게 애들이 먹을 수 있게 하려고 여러 가지 첨가물을 넣긴 하고, 뭐, 딸기맛, 뭐, 이런 거 하긴 하는데, 약은 아무리 맛있어도 약의 기능에 충실해야 돼요. 약은 맛을 중심으로 만든 게 아니고, 몸을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 맛의 자극을 따라가다 보면, 그것에 대한 기능을 상실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양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게 있는데, 통해서만 근데 그 재미도 함께 가져가려고 하니까 자꾸 본질의 내용을 타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재미. 그 재미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던 그 재미와 쾌락과는 달라요. 다른 개념인데 우린 자꾸 그걸 연상하는 거죠. 아 기뻐? 그럼 그런 기쁨인가 보다. 아 주님의 사랑? 뭐 그런 사랑인가 보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 아 그런 평안인가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실상 막상 주님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그런 정서가 안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실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낙심하게 되어지는 거고. 아, 난 이게 없어서 세상에서 이걸 이런 사랑 받고 싶어서 근데 그런 사랑으로 사랑해 준다고 해서 갔는데 그런 사랑이 아니네. 그런 마음의 편안함이 없네. 이렇게 무턱대고 두 눈 감고 그냥 오냐오냐 봐주는 게 사랑이 아니었어요, 성경에선. 그런 사랑을 해주신다고 말씀하신 적도 없었고 세상에서 말하는 감정에 의해서 잠깐 불타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종류의 사랑이 아니었어요. 성경에서 말한 건. 영원한 사랑인데 이거 경험해 보셨어요? 세상에서? 그 개념이 그런 사랑이 뭔지를 어떻게 알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변질될 리 없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세상 어디에서 받아봤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거기서 누릴 수 있는 은혜 이건 얘기가 다른 얘기예요.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그래서 기대할 수도 없었던 그렇지만 어떤 것이든 상상 이상인 건 확실한 그런 그럼 그걸 기대하고 가야 되는데 내가 걸으려고 하는 그 길에 내가 느끼던 재미가 없다. 내가 느끼던 쾌락이 없다. 그 주님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에서 평안을 주는데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한 건 세상에서 경험해 본 적도 없는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걸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거지 너희가 생각하고 기대한 그 원하는 것을 주겠다고 한 적이 없다. 그래서 신앙의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여기 이해의 차이. 그래서 하나님한테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해서 받으려고 했던 거였어.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원하는 걸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신다고 하는데 이게 매칭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고 힘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지체가 있었는데 저희 지체가 그 마음을 받았는데 주님 기도하면서 내가 자꾸 옷에 매여있는 옷이 많았어요. 옷이 엄청 많았는데 옷에 너무 매여있는 자신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리하겠다고 마음을 딱 먹고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변에서 조금 말린 거죠. 막 그렇게까지 하냐. 아깝다. 이거 너무 아까운 옷이다. 너무 좋은 옷인데 막 이렇게 한 거죠. 제가 밖에 있었는데 그때 외부 사역 중이었는데 그랬다는 얘기를 듣고 열이 받아갖고 공지방에다가 너네 지금 여기가 어딘데
어? 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걸 갖다가 어? 너 누가 옆에서 이거 말리고 막 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분위기 이거 여기서 허용이 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데 지금 뭐 하는 한 명만 건드려라 어? 해라 말아 막 이게 자꾸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이렇게 끌어낸 누구라도 이랬다가 그냥 난리 난다. 그리고 제가 그 자매한테 연락했어요. 너 그거 버린 이유가 뭐야? 배설물과 같이 여기겠다는 결정으로 한 거 아니야? 너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하려면 좋은 걸 선물을 하려고 할 텐데 너에게 배설물이 된 걸 갖다가 남한테 똥이나 가져라 이렇게 줄 거야? 버려. 싹 다 버려. 그거 마음 먹은 대로 해봐. 한번 그냥 그게 맞냐 틀리냐 상관없이 네가 주님 앞에서 해보기로 했던 거 그냥 한번 해봐. 그랬어요. 하고 열심히 이제 막 싸서 버리기 시작했어요. 쓰레기를 막 다 버려서 이제 딱 해서 이제 다 갖다 놓은 거죠. 갖다 놨는데 생각한 기대한 반응이 자기 스스로에게서 안 나온 거예요. 뭔가 싹 버리면 성취감, 자유함, 막 그 즐거움, 내가 주님을 선택했다, 말씀에 순종했다, 뭐 한 이런 게 느껴질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지나갈 때마다 아직 쓰레기 차가 안 가져갔네. 아직 약간 이렇게 들여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떤 은혜를 받았냐고, 어떤 은혜를 누렸냐고 물어봤더니 아무것도 없대는 거예요. 이거 괜히 버렸나 싶을 정도로 정말 아무것도 없대는 거예요. 그럼 뭘 기대했는데, 너가 뭘 기대했냐. 너 혹시 그걸 버리고 나서 막 나는 막 주님을 위해서 한 뭔가를 한 뭐 이런 성취감을 기대했냐.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순종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실 것들이 이제 앞으로 놓여져 있을 텐데 근데 그 영역 안에서 우리가 자꾸 뭔가 내가 원하고 기대한 반응으로 반응되어지기를 기다리고 원하는 거죠. 그런 반응이 없으니까 주님이 없는데? 해봤는데 안 되던데? 해봤는데 그거 아니던데? 이런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계속 끌려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거기서 미스가 나니까 계속 우린 신앙생활 하면서 고단하기만 한 거예요. 피곤하면 재미없는 걸 해야 되는 거지.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정서 안에 그런 거 있잖아요. 주님은 꼭 나 싫어하는 것만 시켜. 어? 꼭 나 하고 싶지 않은 것만 시키고 내가 좋다 그러면 꼭 뺏어가. 내가 싫다 그러면 꼭 시켜. 약간 이런 정서가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가 주는 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 이해관계의 오류가 자꾸 우리 신앙생활을 고단하게 만든다고요. 그럼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주고자 하신 것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 안에는 세상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정서일 텐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평안일 텐데 그 평안이 무엇일까? 세상 누구도 줄 수 없었어, 그런 평안을. 그런 사랑을 줄 수 없었다고. 영원한 사랑. 자신의 모든 것, 진짜 가장 우리의 사랑은요, 인간의 사랑은 뭐가 불순물이 항상 껴있어요. 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순전한 사랑, 여러분 세상 어디에서 받아보셨어요? 정말 순전한 사랑. 부모만 해도 자식한테 기대하고 바라는 바가 있어요. 그거 없이 정말 순전한 사랑을 받았을 때 그때 느껴지는 정서가 과연 우리가 그냥 흔히 좋아하는 사람 생겨가지고 너무 좋아 이런 연애 감정하고 비슷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거 아니야. 내가 주는 건 세상에서 주는 것과 같지 않아. 그래서 너가 자꾸 그걸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다고 했을 때 이런 게 어느 정도 채워지는 지점도 있긴 있어요. 이런 사랑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무한하고 가장 순전한 사랑이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가 어떤 정서로 반응해야 그렇게 반응 건지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고자 하시는 걸 주세요. 제가 원하는 건 결국 내 육체의 자극이거든요. 평안이라고 해봐야 그 평안. 사랑이라고 해봐야 그 사랑. 우리가 흔히 이해하고 있던 그 사랑으로 달라 그러거든요. 근데 주님이 주고자 하신 건 상상 그 이상일 테니 하나님 주님이 주고자 하신 걸 주세요. 이렇게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계속 그걸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A든 B든 선택의 기로 앞에서 A를 선택하셨잖아요. 그럼 A를 선택했다는 말은 난 B를 포기한단 말 안 했는데요. 말한 거하고 상관없이 A를 선택하는 순간 B를 포기하겠다는 결정과 동일한 결정이에요. 그러면 A를 선택했으니 B를 가져가지 못할 걸 당연히 예상했기 때문에 어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한국 사람만 그런 건지 아니면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지 기왕이면 다 가져가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하면서 내가 원하던 자극도 같이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그 안에서도 재미를. 근데 그 자극 자꾸 쫓아가다 보면요. 원래 본 내용, 성경에서 이해하고 싶었던 본래 내용은 다 놓치는 경우가 생겨요. 변질된다고요. 내용이. 그래서 이 내용에 제가 한번 주일날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감사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키퍼서치 주의 설교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내용의 설교를 한번 꼭 보시기를 추천해드려요. 그때 뭐라 그랬었냐면 감사는 주신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있는 것에 감사하는 거고 없는 것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통, 아픔, 슬픔, 병 뭐 이런 거를 그 자체를 감사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감사하게 하는 가지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실 하나님을 그것을 통해서 주실 무엇을 감사하는 거지 병 자체를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고통과 아픔과 핍박과 환난과 병 자체를 감사하는 건 애가 조금 이상한 거예요. 그 만약 그걸로 막 감사합니다 막 예를 들면 매를 맞는데 감사합니다 막 감사합니다 이러면 좀 애가 좀 이상한 애구나. 약간 그 좀 이렇게 그걸 가까이 하면 안 될 가능성이 커요. 위험성이 너무 큰 아이예요. 맞았는데 감사해요 막 이러면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전 병 그 자체를 감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항상 그 상황을 허락하셨을 땐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무엇인가를 함께 주세요. 가르치시거나 깨우치시거나 일깨우시거나 주신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거나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감사에 대한 영역으로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과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노출돼서 그 감사를 계속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어떤 상황이어도 복음이 변질된 적은 없잖아요. 어떤 상황이어도 나를 향하신 사랑이 변질된 적은 없잖아요. 내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신 적은 없잖아요. 그럼 요건 항상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상황이 펼쳐졌다고 하더라도 이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감사는 이걸 보고 하는 거지 새로운 상황, 펼쳐진 상황을 보고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걸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항상 있는 것이니 범사에 감사하는 게 가능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감사를 놓칠 때가 언제냐면 없는 것에 주목하기 시작했을 때예요. 왜냐하면 새롭게 뭔가 하나님이 막 은혜를 주시고 큰 은혜를 주셨을 때는요. 자극이 와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진짜 주님 하나님 정말 은혜 너무 큰 은혜예요. 이러면서 감사를 하는데 이게 반복되다 보면 일상이 됩니다. 기적이 더 이상 기적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만나가 떨어지던 현장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우리가 보기엔 그게 기적이지만 40년 동안 떨어졌다고 생각해보세요. 기적 아니에요. 그냥 일상이에요. 오늘도 만나가 처음 본 것처럼 경험을 안 한다고요. 여러분 모든 기계들 다 그럴걸요. 여러분 처음 모든 기계 차 핸드폰, 뭐 탭, 컴퓨터 다 새로 샀을 때 기분 너무 좋죠? 그 새 거 뜯는 기분 장난 아니죠? 그 희열, 그 껍데기 딱 짜자자자 이렇게 뜯는 이거 기분 장난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서 뭔가 이거 하나 새 거 들고 있으면 막 기분이 좋아지면서 혹시라도 막 이렇게 딱 부딪히거나 이러면 이러잖아요. 이거 얼마나 가요? 이게 계속 갖고 있고 이미 내게 되잖아요. 그럼 더 이상 이것에 대한 큰 자극과 감흥이 별로 없어져요. 일상이 된다고요. 그냥 내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그냥 놓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과 그 은혜들이 자극이었던 때가 있지만 이게 반복되어지다 보면 말씀도 똑같이 내용도 똑같이 그래서 센 메시지를 계속 듣다 보면요. 이것도 이제 내성이 생겨요. 내성이 생겨가지고 그때 내성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원래는 총량이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또 은혜 그 은혜 안에 더 깊은 은혜가 있잖아요. 무한한 은혜니까 더 깊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 총량은 늘었는데 계속 그 상태 같은 양을 듣다 보니까 또 거기에 대한 모자람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아 듣던 얘기 하던 얘기 아 그래서 웬만하면 그 키퍼서치 내용 안에서 말씀의 흐름을 보면 패턴이 보여요. 무슨 내용 하는지 어느 시점 되면 제 소리 지르겠다. 아 이거 한번 지금 한번 후드로 팰 때가 됐다. 메시지 흐름을 보면 한참 막 격려하고 위로만 하다가 나올 때 됐는데 저렇게 계속 위로만 할 녀석이 아닌데 제가 언제 한번 이제 매들 텐데 뭐 이런 생각들이 그 흐름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 흐름이 보이고 읽히기 시작하면요 내성이 생겨가지고 그 후드로 와서도 이렇게 잘 피해요. 그럼 막 메시지가 복음이 확 떨어지면 마실 뻔했어 진짜 하못하면 변할 뻔했어 진짜 큰일 날 뻔했네 회개할 뻔했네 진짜. 그래가지고 잘 피해 다녀요. 막 쑥쑥쑥쑥 내성이 생겨가지고 그리고 웬만한 것도 맷집이 늘어가지고 웬만히 후드로 맞아가지고 이게 자극도 안 돼요. 후다다다다다다만 맞아가지고 맞아요 그게 나예요. 네 그래요 회개해야죠. 네 맞아요 그게 바로 저예요. 이러면서 그냥 그걸 견뎌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우리 안에 자꾸 그 복음이 노출되어지고 반복되어지다 보면 이게 익숙해져가지고 그때 그 감흥 그때 그 감격 그때 막 느꼈었던 이것들이 사그러든단 말이죠. 사그러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외에 또 다른 자극을 자꾸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감사에서 진짜 위험한 지점이 뭐냐면 이게 일상이 되어져서 더 이상 감흥이 없고 감격이 되어지지 않을 때 그때부터 나타난 증상이 뭐냐면
그때부터 없는 것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불편한 것에 집중하기 시작해요. 예전엔 다른 거 다 없어도, 있었어도 복음이 없어서 불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을 찾아서 왔는데 복음이 더 이상 우리에게 그런 자극과 감흥을 가져다 주지 못하면 다시 여길 선택했을 때 못하게 되는 거 있죠. 그런 쾌락을 못 쫓아가, 그런 재미를 못 느껴 여기에 다시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모든 게 불평, 불만, 그래서 어려움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을 선택해서 갔더니 그것 자체만으로 감격이었던, 복음을 따라가는 것 자체가 그냥 감동이 되고 그랬었던 시간들을 지나가고 그것 때문에 못하게 되는 것 때문에 신경질 나는 거예요. 그럼 뭐 하겠어요? 시비 걸기 시작하죠. 왜 이거 하면 안 되는데요?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이게 꼭 죄예요? 꼭 그런 식으로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시비거리를 찾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이게 지나가면 어떻게 되냐? 내가 지금까지 복음을 듣고 해왔었던 이 모든 것들이 명분이 돼가지고 결국 내 원함을 선택하고 내 욕심을 선택하고 내 쾌락을 쫓아가도록 하게 만드는 명분과 여지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감사를 잃어버렸다, 감사 잃어버리고 불평, 불만이 막 자꾸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 그때는요 사인이에요. 경종이 울리는 거라고요. 이때 빨리 내가 뭘 놓치고 있나, 나 지금 뭘 보고 있는 건가, 내가 만약에 지금 더 이상 그 받았던 은혜가, 그 들었던 은혜들이 내게 감흥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아닌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이거, 이 복음이라는 게 지금 내 감정을 자극시키는 용도는 아니지만 제가 이해하고 제가 일상이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준비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 여기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저 이대로 가면 큰일 나요, 계속 없는 거, 안 되는 거, 이런 거 찾다가 에이 못하네, 에이 안 해, 그럼 결국 그걸 쫓아서 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어요. 처음에 딱 하나 있어요. 노예 생활할 때는 뭐가 불편했냐? 노예였다는 게 불편했어요. 노예였다는 게. 그래서 이걸로부터만 벗어나기만 하면 다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해방됐죠. 노예로서 완전히 벗어나고 정문을 걸어나왔어요. 근데 그 기쁨과 즐거움이 딱 3일 갔어요. 홍해 건너고 나서 마라의 쓴물까지 딱 3일. 그 즐거움이 3일 하다가 그 다음부터 계속 불평불만. 계속 불평불만. 나중에 그러니까 노예 생활일 때는 못 누렸던 거, 노예 생활일 때 못 누렸던 걸 하겠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근데 자유인이 됐으니까 자유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걸 자유가 아니거든요. 선택은 할 수 있지만 그 선택에 대한 책임까지가 자유거든요. 그러니까 그 걸음을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 걷다 보니까 애굽에서 또 누리던 것들을 못 누리게 됐네. 그 잠깐잠깐이지만 눈으로 요깃거리하고 재미와 자극적인 맛으로 먹던 그런 것들 또 그걸 못하게 됐네. 만나는 먹는데 아주 잘, 거의 아주 남김없이 잘 처먹는데 그 먹는 거에는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만나가. 그러니까 먹으면서 고기 달라고. 그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고기도 좀 먹고 그랬는데 고기 달라고. 없는 거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뭐라 그래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돌아가자 그러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 애굽에 있었던 시간이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벗어나게 해달라 그랬다가 또 없는 것에 집중하면서 다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인간의 패턴이에요. 인간의 패턴.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건 여러분 시간 문제입니다. 조만간 여러분은 그걸 문제 삼아서 여러분이 원하는 거 하고야 말 거예요 아마. 그 여러분이 지금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건 그냥 감사를 잃어버렸다 정도가 아니라 조만간 곧 저와 여러분이 하고 싶었던 원함과 정욕대로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점점점점 치솟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만간이에요 그거. 그러니까 경종이거든요. 내 안에 감사를 잃어버렸네. 막 불편한 거 보이고 자꾸 막 이렇게 사는데 막 싫은 거 보이고 막 짜증나. 이러면 우리가 처음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더 큰 은혜요. 더 큰 은혜요. 이걸 그냥 이 모든 걸 잠시 지킬 만한 더 큰 은혜를 주세요 하고 매달려야 되는데 그 불평불만에 계속 머물러 있다가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다가 결국 가봐 재미없어. 이 재미를 충족시키려면 저기 가야 돼 하고 돌아가자 하는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아주 무서운 여지가 된다고요. 근데 이걸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도 그렇고 계속 듣다 보면 이게 내성과 면역력이 생겨가지고 더 이상 같은 얘기로는 또 저기 하지도 않아요. 한 번은 수련회 끝나고 제가 곧바로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가지고 저희 사역자들이 저를 배려해 준다고 저희가 함께 가겠습니다. 네, 저희가 운전해드리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좀 부탁하면 너무 힘들다. 내가 피곤하다. 같이 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같이 가고 이제 말씀을 들으려고 앉았어요. 청소년들 집회였는데 나 너무 힘들었었어요. 일단 청소년 좀 쉽지 않아요. 저희한테도. 그래서 이제 막 메시지를 막 전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처음에 제가 좀 새로운 내용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저희 사역자가 두 명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애들이 또 등치가 커가지고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요. 볼록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크신 분이 한 분 있어요. 그 분이 이렇게 볼록 더 튀어나와서 있었는데 이렇게 큰 지표였는데 이게 좀 한 200명, 300명 정도 되는 지표였는데 이렇게 훑으면서 얘기하니까 저기 볼록 있으니까 보이잖아요. 막 새로운 얘기할 때는 초롱초롱하고 눈을 이렇게 초롱초롱 들고 있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매번 새로운 메시지를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이렇게 빌드업하기 위해서 처음 가는 곳에서는 하는 메시지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 메시지로 방향을 확 틀어서 메시지를 풀어가다 보니까 아 이거 들었던 거다. 아 이거 예전에 들었던 거 무슨 내용이구나 뒤에 알겠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 봤는데 한 바퀴 돌고 분명 여기서는 깨 있었는데 한 바퀴 돌았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갑자기 아 이거 저 뒤에서 아 이거. 그래서 제가 그걸 엄청 놀렸거든요. 아 저거 들었던 거 아 이러고 잔다고.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말씀 듣다 보면 뒤에 뭐 나올지 대충 짐작가세요. 제 메시지 여러분 들어본 사람들은 어느 지점에서 무슨 예화 나오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슬쩍슬쩍 이제 얘기도 하기 전에 벌써 어떤 얘기가 나올지 이렇게 짐작가서 이렇게 슬쩍슬쩍 웃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잘못됐다는 말이 아닌데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삶의 영향력을 미쳤냐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 이해했다는 게 안다는 말이 아닙니다. 안다는 건 내 말과 내 글로 설명이 가능해져야 그걸 안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 말과 글로 설명할 수 없는 건 그건 아직 아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해했다, 자주 들어서 익숙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는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는데 아는 건 그거 아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내 실제로 이걸 어떻게 어떤 타이밍에 어떤 때에 써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걸 써볼 수 있는 게 아는 거죠. 내가 TV에 대해서 뭘 많이 안다고 했을 때 진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뜯어서 분해 조립하고 고칠 수 있어야 그거 내가 아는 거지. 그거 내가 설명 들었는데 그거 메인보드 안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요 정도 갖고는 그거 아는 거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진짜 아는 건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로 적용하는 것까지 할 줄 알아야 그걸 아는 거라고 말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 안에 이렇게 복음과 은혜를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아는 거, 들어본 거, 익숙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그걸 느끼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죠.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못하게 되는 거, 안 되는 거, 모자란 거 여기에 자꾸 집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반드시 시간 문제인데 결국 그 모든 내용, 그 불만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그 불만들이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하는 데 아주 중요한 명분이 됩니다. 그 불만들이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여러분 키퍼스 처치에서요. 키퍼스 처치 처음에는요. 이 사람들 오는 것만 오기만 해도 은혜였어요. 그냥 여기 어떻게 왔지 싶을 정도로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도 신기했는데 저희가 교회 개척한다고 뭐 알리지도 않았고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코로나 시작할 때쯤에 코로나가 저희가 개척하고 나서 3개월 있다가 코로나가 터졌어요. 바로 대구 사건 터진 게 1월인데 저희가 9월에 개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개척을 하고 나서 코로나 바로 터져가지고 저희 코로나 끝날 때 같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감사하게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았는데 어쨌든 그때 온라인 예배도 온라인이라는 것 자체를 뭘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냥 영상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온라인 예배 영상이라도 송출해 주려고 온라인 예배를 했었는데 거의 오는 사람들이 신기할 정도였어요. 왜냐면 교회 간판도 없어갖고 어떤 성도님은 입구까지 왔다가 이게 교회예요? 뭐요? 이거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러고 헤매다가 그냥 집에 가신 분들도 많았어요. 오라고 만들어 놓은 교회가 아니었어요. 사실 키퍼스 처치가. 그래서 처음에 한 7분 정도 처음 예배할 때 그냥 같이 모여가지고 크리스마스 예배 드릴 때나 이럴 때나 이제 밖에 야외에 모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고 저희끼리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예배 드렸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오잖아요. 그러면 와 사람 왔다 이렇게 해서 환영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어떻게 왔지? 신기한 약간 신기하고 그 성대님들이 다 어떻게 왔지? 막 이렇게 신기해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그렇게 그냥 딱 모였는데 다른 거 없이 이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가 있잖아요. 말씀에 순종하자. 이걸 그냥 이론적으로 배우는 거. 문화생활하듯이 기독교 종교생활하는 거 말고 우리가 듣고 보고 배운 이 모든 말씀들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될 수 있는 그 삶을 우리 실제로 살아보자. 그러니까 내 된다 안 된다 이거보다 주님이 되게 하시니까 그거 믿는 믿음으로 한번 해보자. 뛰어들자. 이 가치를 내세웠고 그 가치에 동의해서 그리고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나도 한번 들어보자. 알아라도 보자. 이래서 다양한 소망과 마음을 가지고 여기 오신단 말이에요. 오셨는데 처음에는요 그걸 듣고 아니 그 저 진짜 저 예전에 설교 못 본다니까요. 저 초반에 진짜 장난 아니었어.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야? 제 설교를 보면서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거야 도대체? 왜 이렇게 뭐 신경질이 났어? 나 같아도 기분 나빠서 안 들을 것 같은 약간 그런 식으로 자꾸 막 똑바로 막 이게 우리 때문에 아니냐고 막 죄 때문에 그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돌이켜야지 막 이러면서 난리를 치는데
야, 나라도 쉽지 않겠다 싶은데 그 메시지를 듣고 오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건데 그러니까 다른 거 기대할 게 진짜 전혀 없었고 무슨 프로그램이 제대로 있기를 해 아니면 뭐 제대로 뭐 갖춰진 그게 전혀 없는데 그냥 오신 이분들이 딱 하나의 목적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이거 순종하자라고 외치는 그 슬로건 보고 말씀 앞에서 한번 같이 서보자 뭐 이런 마음으로 오신 거였단 말이에요. 그냥 그거에 동의해서 오셨다는 것만으로도 그냥 감사했어요. 그냥 그 자체가 그냥 같이 예배할 수 있으면 그냥 늘 감격이었고 늘 은혜고 아유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요. 반복이 되고 사람이 조금씩 조금씩 늘기 시작하다 보면요. 말씀은 늘 듣던 말씀이고 가치가 바뀐 것도 아니야. 방향이 바뀐 것도 아니고 그냥 거기에 익숙해졌을 뿐이야. 근데 이제 슬슬 무엇인가가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본질을 잃어버렸다. 가치를 잃어버렸다. 이러면 누구라도 소리 질러야죠. 누구라도 소리 질러야 되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환경인데 이거 안에서 우리 안에서 계속 뭔가 불만이 쌓이고 불평이 쌓이고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사소한 영역 하나하나로 자꾸 쌓여가는 요게 이게 누적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 관계 안에서. 그래서 정말 올 땐 너무 감사했던 사람이었는데 곱씹을수록 쓴맛이 나는 것처럼 같이 있을수록 자꾸 신경질 나는 거죠. 어려워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감사를 잃어버리고 안 좋은 것이 보이기 시작한 순간 요 곧 있으면 내 감정 그대로 이 사람을 대하게 될 여지가 그 모든 명분, 불평, 불만, 어려움 이런 것들을 명분 삼아서 이제 조만간 곧 그 사람에게 감정대로 대할 거예요. 그걸 온갖 옳은 말로, 성경적인 말로 다 포장은 해놨지만 결국 나도 불편하다 이거예요. 나 너 싫다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못한다 이거예요. 결국은 이 싸움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결국은. 그러니까 자꾸 없는 것에 집중하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 그 경종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내 안에 불만이 쌓여가고 있다. 이러면요. 주님 앞에 엎어지셔야죠. 하나님이 모든 것, 주신 게 주실 것들도 많이 남아있고 주신 것들도 어마어마한데 내가 이거 놓치고 또 야, 없는 거, 부족한 거, 모자란 거 이거 찾고 앉아있어요. 주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주고자 하시는 그런 은혜들 저에게 주세요. 이러고 나아가고 엎어져야 될 일인데 뭐 하나 걸리잖아요. 누구라도 명분이 돼요. 그냥. 그래서 어떻게든 명분 안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명분 아예 안 주려고. 제가 명분이 되지 않으려고 공동체 가치가 명분이 되지 않으려고 최대한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결국 자기가 싫어서 그런 거라는 걸 그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려면 명분이 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걸 안 하려고 애를 쓰지만 명분을 삼으려고 하면요. 뭐든 다 그냥 막 생긴 것도 명분 삼을 수 있고요. 왜 이렇게 저 수염 갖고 다들 시비 거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교회에선 그런 사람이 없는데 뭐 내가 어쩔 거야. 내가 수염 길러도 이렇게 생겨먹은 걸 어떡하냐고. 수염이 나는데. 그래서 길렀다. 길렀는데. 막 댓글에다 막 수염이나 깎아라. 막 수염이나 깎아라. 더러워 죽겠다. 막 이러면서 막 이래요. 뭐. 어쩔 거야. 아니, 뭐. 저 별로 크게 신경 안 써요. 신경 안 썼는데. 뭐. 수염이 없으면 없다고 난리. 뭐. 있으면 있다고 난리. 그럼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저 수염 없었을 때 그래도 좀 영해 보였어요. 영해 보였는데요. 그때 저 그 작년 성도님들이 언제부터 확 이렇게 늘기 시작했냐면 저 좀 중후해지고 난 다음부터 작년 성도님이 확 늘어. 진짜 물론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 은혜 때문인데 제가 너무 어리니까 너무 어려 보이니까 제가 이거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실제로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나이 어려가지고 사역하기 진짜 쉽지 않아요. 정말 사역하면요 제 안에 그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 배울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요. 초반에 말씀 제가 27살 때부터 이렇게 사역을 하고 돌아다녔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다니면 27살짜리가 선교사랍시고 강단에서 갖고 말씀을 전하면 그 전도사급인데 거의 그냥 고정 되면 이게 어렵죠. 사실 어려운 거죠. 충분히 이해하는데 별의별 다 있었어요. 막 다 맨날 당회실에 끌려가가지고 설교 끝나고 나면 호구 조사 당하고 하고 막 아니 딱 그게 있어요. 무슨 학교 나왔어? 학교 안 나왔어? 어쩐지 뭐 이런 일이 태반이었어요. 그냥 근데 그냥 뭐 아 그럴 수 있지 하고 그냥 이렇게 뭐 때로는 기분 나쁠 때도 있었지만 아마 그럴 수 근데 제가 항상 후배 사역자들에게도 제가 항상 머리 숙여 인사하면서 아유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같이 새파랗게 어린 놈한테 머리 희끗하신 목사님들 선배님들이 숙여서 선교사님 오셨어요 선교사님 해주셨던 분들이 많다기보다는 대체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한두 분의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멋있다.
야, 더 숙여지더라고요, 제가. 아유, 아닙니다. 아유, 아니에요. 이렇게 숙여지는. 그래. 그런 모습을 나도 당했으니까 너도 당해봐라가 아니라 정말 받았을 때, 야, 정말 숙여지는, 숙연해지고 내 머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숙여지는 그런 어른, 그런 선배가 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원칙을 정했던 게 사역을 가서 뭐 저보다 어린 사역자들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전도사님들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하는데 항상 가면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영광입니다 이렇게 하는 태도에 대해서 놓치지 말자. 이거에 대해서 항상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염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어요. 잘못 왔어요. 다시 방향을 잡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 그 뭐 왜 수염 얘기가 왜 나왔어? 네? 잠깐만요. 어? 아, 생긴 것도 신경질 난다고요, 나중에는. 명분이 되려면요. 아무리 명분을 안 주려고 그래도요. 생겨먹은 것 같아도 시비를 걸어요. 뭘 어떻게 하고 다니냐, 뭘 입고 다니냐. 저는 세상, 옷을 잘 입는다는 얘기를 세상 태어나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면 제 옷은 항상 군복바지였으니까. 전 그냥 입혀주는 대로 입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 없어요. 꾸미는데 너무 신경을 많이 쓴다. 옷, 어떡하라고? 그럼 방송에 나가는데 화장을 해주는 걸 어떡하라고? 이런 걸로 그냥 신경질 날라 치면 다 신경질 나고요. 불만을 놓아 치려 그러면 아무리 명분 안 주려 그래도 다 불만이란 말이에요. 이걸 내가 그렇게 보기를 결정하고 나면요. 다 그렇게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놓치고 불평, 불만할 것들을 찾기로 결정하면 모든 게 다 문제예요. 모든 게 다. 뭐 쟤는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냐부터 시작해서 공동체 관계 안에서 어떻게 이걸 하라는 거냐. 뭘 모든 거. 그럼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은 그 끝에 그 모든 명분 삼아서 내 원하는 거 하려고 하는 내 필요한 명분이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계속 경계하고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안에 그런 감사를 잃어버린 채 없는 거에 부재, 못하게 되는 것에 집중하게 되어지는 이거 정말 위험하단 말이에요. 여기에 집중하게 되어지면 누룩이 돼요. 딱 모든 걸 다 변질시킬 수 있는 위험이 돼요. 열심히 노력했잖아요. 그동안 열심히 노력한 사역마저도 명분이 돼요. 여지가 된다고요. 우리 안에 계속해서 찾아 들어오게 되어진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을 따라갈 때만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곳을 따라가면서 이전에 느끼던 쾌락과 재미와 즐거움을 여기서 찾을 생각 여기서 대체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안 되니까 자꾸 이 삶에 대한 불평, 불만 그래서 뭘 쫓아가겠다는 거예요? 다시 그 이전의 쾌락 그 이전의 즐거움, 이전에 하고 싶었던 거 그거 다시 하겠다는 거에 명분 삼아서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여지가 되어지는 위험성 이걸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속 말씀과 기도에 노출되어지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영적인 그 삶을 살아가려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뭔가 이렇게 자꾸 채워지지 않고 자꾸 공허하고 고갈되고 소진되고 공허함이 찾아들어올 때가 있단 말이죠. 이게 그 여지 때문에 그래요. 그 여지 때문에. 왜냐하면 그걸로는 안 채. 그걸 기대하면 신앙생활은 절대 채워지는 영역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게 채워지겠지. 그게 충족되겠지. 내 외로움. 그래서 누군가 나를 사랑해줬으면 좋겠고 무조건적으로 내 편 들어줬으면 좋겠는 그런 사랑을 기대했더라면 그런 사랑은 아니에요. 주님 무조건 편을 들어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하진 않으세요. 이스라엘이 돌이켜 옳은 길을 선택했을 때는 그들을 품으셨지만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무조건 그 편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네가 내 편으로 와야 이쪽으로 와야 네가 산다 이렇게 얘기하셨지 무조건 편들어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기대했던 뭐야 하나님한테 나 그런 사랑 영원한 사랑이라길래 그만큼 무한한 사랑이라길래 그거 기대하고 왔는데 난 여전히 외로워. 체감되어진 사람에게서 충족되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아니라 여전히 보이지 않으시고 여전히 만져지지 않는 그 하나님에게서 채워지지 않는 걸 채워질 수가 없는 걸 자꾸 기대하면서 거기서 채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가면 그 삶에서 할 수 없는 것들에 집중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계속 뭔가 고갈, 공허함 이런 것들이 찾아오고 있다면 새고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여전히 채우고 싶어하는 여전히 이게 충족됐으면 좋겠다고 남겨놓은 세상에서 누리던 재미 있잖아요. 세상에서 느끼던 쾌락 세상에서 느끼던 즐거움 요것을 대체해서 여기서 누리려고 하는 그 여지가 남아있으면 반드시 그리로 돌아갑니다. 명분 삼아서 세상이 줄 수 있는 것과 전혀 다른 이건 내가 주려고 하는 건 세상이 줄 수가 없는 거다. 애시당초 네가 경험해보지도 못한 것들이다. 다 섞여있는 진정한 평안도 평안이 아니야. 불안과 뒤섞여 있어. 사랑도 진정한 사랑이 아니야. 정욕이 뒤섞여 있어. 이게 너희 세상 안에서 이해하고 있는 사랑이야.
그게 평안이라고. 근데 내가 주는 건 진짜 순전한 평안. 진짜 순전한 사랑. 이거 경험 못 해봤거든요. 그럼 주님이 주고자 하시는 걸 달라고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걸 자꾸 달라고 구한다는 거죠. 여기서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키포스처치 성도분들이라면 제 이야기 설교를 조금이라도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제 이야기의 패턴이 흐름이 비슷합니다. 흐름이 비슷한데 제가 항상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누가 설명해도요 선배님들이 얘기한 그 내용 그게 왜 그렇게 얘기하셨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예를 들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아하 기도해! 말씀 보라고! 전 이거 성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머리를 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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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가리를 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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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는 결론이 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말씀과 기도 없이는 살 수가 없구나 이 결론이었어요. 그걸 그냥 단순하게 아이 말씀 봐 아 기도해 뭐 이렇게 얘기해서 성의 없게 들렸는데 결론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청년들이 와서 믿음으로 사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획기적인 솔루션 못 줘요. 말씀과 기도야. 말씀과 기도 없으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도 없어. 말씀은 빛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부자는 반드시 어둠을 몰고 옵니다. 이거 제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거든요. 말씀 빛이에요. 빛과 어둠이 몰려올 때는 어둠이 몰릴 때는 어둠이 나 간다 이러면서 그러면 해가 잠깐만 이러면서 이렇게 엇갈려서 오는 게 아니고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빛의 부재는 곧바로 어둠이 함께 오는 거예요. 어둡게 하려면 빛을 가리는 수밖에 없어요. 빛이 물러가면 어둠은 동시다발적으로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 우리 삶에 어둠이 들이었다는 건 첫 번째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되는 건 말씀과 기도의 부재란 말이죠. 말씀과 기도 없이는 믿음으로 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이제 우리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야 되는데 은혜에 대해서 부족함을 먼저 체감하고 우리 안에 공허함을 느끼고 있다면 우리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가 노출되어 있는지 이걸 먼저 점검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럼 우리 안에 말씀과 기도가 있어. 그 은혜의 자리에 자꾸 나를 노출시켜. 그런데도 있는데요. 그런데도 여전히 공허한데요. 그런데도 여전히 내게 뭔가 소진되는 마음이 있는데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는 그때는 하나 더 점검해봐야 되는 게 뭐냐. 말씀과 기도는 이론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걸 실제가 되고 체화가 될 수 있는 필드가 있어야 돼요. 현장. 현장. 그러니까 성경 머리맡에서 앉아가지고 사랑은 아 사랑은 이런 거구나. 아 용서란 이런 거구나. 아 이걸 아무리 깨달아 알아도요. 이걸 실제 현장에서 사람한테 안 써보면 그 여러분의 거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론과 이상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내게 체화가 되고 실제가 되려면 그걸 써먹을 수 있는 필드 현장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어찌됐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했고 좀 진지하게 산다고 하면 여러분이 지금 가 있는 현장 있죠. 거기서 아마 준 사역자로 산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냥 단순히 좀 그냥 돈 벌려고 한 건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 돈을 벌러 가는 것도 부수적인 이유 중에 하나지만 전 그곳에서 덕이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저를 통하여 이렇게 흘러가고 전파되어지길 바라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걸 두고 가기 때문에 사역자란 말이죠. 위장된 사역자. 그러니까 위장 취업을 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위장 취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은 선교사. 근데 하는 거는 이제 다른 업무를 같이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현장에서 노출되어 살아가는 현장에서 내가 듣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들었던 것들에 대해서 선을 진짜 실제로 행해보고 그를 용서해보고 사랑해보는 그 현장이 내게 없으면 공부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공부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공부만큼이나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해보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그 상황에 딱 노출되어져서 그 필드에 가서 막 몸부림치고 함께 같이 막 이렇게 애를 쓰고 그 안에서 막 부대껴도 보고 부딪혀도 보고 진짜 사랑할 수 없는 놈도 한번 만나보고 그러면서 진짜 사랑할 수 없는 날 사랑하셨던 주님의 사랑도 한번 경험해보고 이렇게 돼야 그게 우리에게 그 워딩이 성경에서 이해만 했던 워딩이 체화가 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많이 범하는 오류가 뭐냐면 선한 일 그 자체와 사역 그 자체가 워낙 성경적으로 하려고 하는 일이다 보니까 말씀과 기도에 노출돼서 실제로 말씀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는 시간을 이걸로 대체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많은 사역자들이 여지점에서 고갈이 돼요. 사역을 하느라고 개인적인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놓쳐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 선한 일이니까 그게 너무 좋은 일인가 이걸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 준비하려고만 해도 성경 봐야 되거든요. 근데 설교 준비하기 위한 성경이랑 내가 그 앞에서 설려고 그 앞에서 나를 좀 들춰보려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려고 보는 성경이랑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많은 지점 거기서 놓치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 통해서 그런 사역과 현장에 가 있는데도 저 소진이 돼요. 그럼 제일 먼저 짚어주는 게 너 그거 하느라 이게 대체됐을 수도 있다. 말씀과 기도에 계속 노출되어야 된다. 이렇게 한번 지적을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현장에서 계속 그 일을 하게 할 수 있는 모든 원동력은 말씀과 기도에서부터 나와요. 왜냐면 그것 때문에 시작한 일이잖아요. 아니었으면 그냥 나도 그냥 머리 굴려가면서 좀 얍삽하게 살지 왜 그렇게 그냥 뻗대면서 욕을 먹어가면서 그러고 살아요. 내가 그렇게 살려고 했던 건 말씀 때문이었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하느라 말씀을 놓친다. 이래서 소진이 되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해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적혀 있단 말이에요. 이 모든 선을 행할 내가 선택한 그 선을 유지하게 하고 할 수 있게 하는 모든 원동력이 말씀과 기도에서부터 나온다. 근데 이 사역을 하느라 이걸 놓쳤다. 그럼 이걸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지죠, 당연히. 그래서 제일 먼저 이걸 점검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 상황에서 분명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그리고 내가 현장에서 실제로 해보는 현장도 있어. 현장도 있고 말씀과 기도도 놓치지 않는데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또. 이게 뭔가 계속 소진이 되는 것 같고 계속 뭔가 이렇게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 같아. 이건 말씀과 기도가 모자라서 혹은 사역의 현장이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여지를 열어놓고 질질 새고 있는데 그거 안 잠그고 있어서 그래요. 새는 거예요. 바가지에 구멍이 나가지고. 그럼 물을 떴어요. 물은 풍성한 은혜.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풍덩 뛰어들었어요. 구멍난 바가지도 물 속에 잠가 놓으면 그냥 물이 떠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걸 딱 떠올리잖아요. 이걸 우리가 받은 은혜를 현장으로 흘려보내려고 가잖아요. 가는 길에 줄줄줄줄줄 다 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뚝 떠가지고 그쪽으로 옮기는 건가 줄줄줄줄줄 새갖고 가서는 쭈르륵 안 나오는 거예요. 소진이 되고 계속 내 안에 뭔가 고갈된 소진된 상태가 있는 거예요. 받은 은혜와 준비된 은혜들도 있어. 그런데 현장에 가면 난 고갈이 돼. 자꾸 소진이 돼. 이렇게 되어진 건 열어놓은 여지 때문에 질질 새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중요한 여지가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내 마음 한편에 선한 일도 하고 좋은 일도 하는데 내 마음 한편에 진짜 좋은 여지가 뭐냐? 제일 많이 나는 구멍이 뭐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던 재미, 쾌락, 즐거움 요 영역이 여전히 주님을 따라가면서도 느낄 수 있는 거 아닐까? 느낄 수는 없는 걸까? 요걸 그대로 남겨놔요. 요거 남겨놔 보세요. 기가 막힌 타이밍에 요 쾌락은 정확하게 성경에서는 안 채워지거든요. 거기 가야만 채워지거든요. 그걸 선택하기 위해 명분을 하나씩 준비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요 여지 안 잠그면 분명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같지 않아요. 다른 종류의 즐거움이고 성경에서 말한 평안과 우리가 생각한 안락은 달라요. 다른 개념이에요. 그럼 그 안락이 우리에게 안락이 되지도 않았고 그거 말고 진정한 평안을 찾아왔다면 우리가 경험 못해봤지만 성경에서 진짜 주고자 하신 게 뭔지를 알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요거 여전히 남겨놓고 있는 거죠. 그런 안락이길, 그런 재미이길, 그런 쾌감이 있길, 그런 성취감이 있길. 근데 가다 보니까 내가 이전에 계속 요 끈을 남겨놓은 채, 요 구멍 열어놓은 채 계속 가는데 없어. 그런 재미가 없네. 그런 즐거움이 없어. 그러면 주시는 걸 다 흘려보내는 거야, 그리로. 그러니까 결국 거기 가야만, 그래야만 재미를 느낄 수 있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르니까 어중간하게 걸쳐있는 거예요. 떠나지는 못하겠고 요거는 이 여지는 잠글 수가 없겠고 여러분 우리가 만약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했다면 세상에 있는 세상의 정욕에 대해요 사도바리 얘기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 같이 박았다. 세상이 나에 대해서 그렇고 나도 세상이 대하여 그러하다. 정욕에 대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난 더 이상 육체적인 자극과 쾌락과 재미와 즐거움을 쫓아 살지 않는다. 내가 진짜 얻고 싶은 건 진정한 평안이다. 진정한 즐거움이다. 진정한 기쁨이다. 이건 못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이건 못 얻을, 전 분명히 거짓말 안 하겠습니다. 주님 따라갈 때, 그런 재미가 있어요. 너무 즐거워요. 재미가 있어요. 근데 그 재미는 세상에서 잠시 잠깐 자극적으로 느끼던 재미하고는 다른 재미예요. 다른 즐거움이란 말이에요. 그걸 알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여지를 잠가야 되는데, 이 여지 질질 열어놓고, 저기 가다 보면 이것도 채워지지 않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진정한 기쁨에 의하여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지성, 감정, 의지 이 모든 걸 바꿔가시기는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여지 안 잠그면 여러분 계속 무슨 그 롯의 롯 송기둥 롯의 마누라처럼 분명 불별 떨어지는 현장인 거 알면서도 가면서 아우 보고 싶어서 거기 자꾸 있고 싶어서 그 재미 거기서 느끼던 재미 즐거움 갖고 있었던 재물 만족감 잠깐 누리던 그거에 계속 집중하느라고 살 길로 가는 걸 못 보고 거기서 그냥 그거 쳐다보다 소음 기둥 되는 거예요. 이 여지 안 잠그면 이 여지가 저와 여러분이 이 따라가는 삶에 계속 진을 빼요. 가긴 가. 근데 그런 성취감이 없는데요. 말씀을 따라갔어. 그 재미없는데요. 순종했어. 해놓고 멀쩡히 다 해놓고 주님 마음 주셔서 순종해놨다고 해놓으면서 아, 그런 쾌감이 없는데요. 그런 성취감이 없는데요. 그런 내 원함이 하나도 채워지지 않는데요. 요가 하니까 계속 하는데 족족 말씀에 순종하는 족족 빠져나가네요. 질질. 그 말씀 기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푹 한번 잠겼다가 그래 한번 해보자 하고서 일어났다가 가는 길에 재미없는데 아 진짜 재미없는데 아 성취감도 없는데 질질질 다 흘리고 현장에 가면 고갈. 그 걔네들이 더 부러워. 그냥 기준도 없이 나처럼 그냥 뭐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어설프게 사는 나보다 그냥 대놓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들이 더 부러워. 그럼 여기 멀쩡히 헌신해놓고 그거 없어서 헌신해놓고 헌신해놓고도 저 밖에 애들은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여행도 가고 막 그 삶이 더 부러워지는 거예요. 이 여지 안 잠그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들이 우리가 누리는 것들을 부러워해서 그들이 누리던 것들을 버리고 닫아버리고 잠궈버리고 이걸 얻기 위해 뛰쳐나오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부러워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맛있겠다. 먹고 싶다. 하고 싶다. 그게 진짜 저렇게 살고 싶다. 이런 부러워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거 분명히 죽어서 완전히 소멸될 정도로 완전 막장으로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 보는데 부러운 거예요. 재밌겠다. 우리도 저런 거 하고 싶다. 막 경건, 거룩, 막 순교 이런 거 말고 나도 저런 거 하고 싶다. 이렇게 열어놓은 그 여지가 딱 상황 맞아떨어지면요. 모든 걸 다 이유 삼아서 그리로 엎어지게 만든다고요. 질질 새는 구멍이 되는 거예요. 이 여지가 열려있지 않으시냐고요. 여전히 주님 따라간다고 말하면서 그 재미가 채워지길 바라고 계셨던 거 아닌가요? 여전히 주님 따라간다고 말하면서 그런 성취감 바라고 계셨던 거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여지 열려있는 한 여기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도 못 보고 없는 거 모자란 거 부족한 거 이제 다른 사람들은 그냥 하면서 누리는 이런 거 못한다고 그걸로 어려워하고 그걸로 불평불만 하다가 주신 은혜 다 놓치는 거예요.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주신 걸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슈 하고 주는데 딴 데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지나가고 나서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주님이 주고자 하시는 걸 주님이 주고 싶으셨던 진정한 평안 이거 진짜 경험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영원하지 않은 것에서 썩어 없어질 것에서 느끼던 자극 말고 진짜 영원한 것에서부터 나오는 즐거움 거기서 누리는 평안 거기서 누리는 안식 거기서 누리는 안정감 이건 차원이 다른 내용이에요. 그냥 좀 든든한 사람 옆에서 느끼던 안정감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영원히 불변하는 것을 붙들고 있는 삶에서 느낄 수 있는 안정감은 차원이 다른 안정감. 이건 설명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우리가 흔히 쓰던 사랑, 우리가 흔히 쓰던 안식 이런 내용으로만 사람들이 막 이해하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딱 경험했는데 거기서 온 그 감격을 뭐라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와 이러다가 에베소서에 보잖아요. 모든 내용이 다 감탄이에요. 감탄. 와 이걸 어떻게 표현하지? 와. 야. 그래가지고 막 그냥 찬송하리로다 막 영광스러우신 그 영광의 하나님 막 뭐 어떻게 표현 와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사도 바울이요 상황으로 따지면 지가 그지깽깽이 꼴이었고 거기서 그걸 묻고 있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총독들이 거기서 보통 누릴 수 있는 즐거움 쾌락 이런 것들은 그들이 다 누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묶여 있는 사도 바울이 그 총독들 앞에서 아그리파 왕이요 그리고 총독들이요 내 얘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나처럼 이렇게 묶여있고 포박당한 거 이외에는 여러분 진짜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지같이 살라는 말이 아니라 이거 먹어보지 않고는 말을 하지 마.
경험해 보지 않고는 말을 하지 마. 이거는 당신이 늘 말하던 그 재미하고는 이게 아우 왜 나라고 그거 왜 못 누리고 있어? 내가 살고 있었던 환경에서 그거하고 비교하지 마. 그 쾌락, 재미, 즐거움, 그 짜릿짜릿한 자극, 이거 쾌감 쫓아가는 이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나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야 이걸 맛봐야 되는 이거 뭐라고 설명하지 이걸?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온 것을 경험한 사람. 근데 우리가 자꾸 그걸로 대체 식품을 찾다 보니까 그 자극을 여기서 느낄 수 있겠지. 그 원함을 여기서 충족시킬 수 있겠지. 왜냐면 선해 보이고 좋아 보이니까 여기서 성경적인 내용으로 바꿔서 그 재미가 충족되길 바라고 그 쾌감, 자극 이런 것이 여기서 충족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여전히 있다면 하늘로부터 오는 거 못 받는다고요. 진짜 주님이 주시려고 했던 거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그걸 기대하고 있으면 그리로 새나간다고요. 말씀을 봐도 기도를 해도 순종을 해도 그리로 질질 새는 거예요. 여지, 열려있는 그 여지로 질질 빠져나가고 새나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며 얻는 은혜는 세상에서 주는 재미와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정도의 재미와 쾌락, 그런 성취감을 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은혜도 준비되어 있었고 그 자리를 자꾸 찾으면서도 그 은혜의 자기를 노출시키기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순종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는 원래부터가 충족될 수가 없는 육체의 정욕과 쾌감 요걸 얻기 위해서 그것도 보상으로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있지는 않았냐는 거예요. 없어요 그런 거. 분명 말씀드릴게요. 없어요. 육체의 정욕에 그 쾌락과 쾌감과 자극을 주님이 채워주실 수도 없고요. 채워주셔서도 안 되고요. 그럼 그 자극보다 더 큰 자극이 오면 얼마든지 돌아설 수 있다 이 말 아니에요? 주님이 자극에 의해서 그 쾌감과 재미와 즐거움 때문에 만약 방향 바꿔서 가는 거였다면 세상에서 더 큰 재미 준다 그러면 얼마든지 방향 바꿀 수 있다는 말 아니겠어요? 다른 거라고요. 그 재미가 아니에요. 그 즐거움이 그 즐거움이 아니고 그 기쁨이 아니라고요. 아, 막 웃고 막 그냥 기분이 좋은 호르몬이 막 도파민이 막 해가지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주는 것과 다른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당연히 원하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건 하나님 제가 놓치고 있었던 거. 하늘로부터 오고 주시는 것을 봐야 되는데 자꾸 못하게 되는 것에 집중하느라 즐거움을 뺏긴 것 같은 생각. 그러니까 또 다른 즐거움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럼 다윗이 바세바 범했을 때요. 바세바를 범하게 된 결정적 계기를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다윗이 전쟁터로 나아가지 않고 편안하게 안락하게 자신의 성 옥상을 거닐면서 편안한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런 여지가 됐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윗 진짜 엄청 많이 싸워왔어요. 이제는 좀 쉴 때도 됐었어요. 그때는 사실 다른 장수들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쉴 때가 됐었고 전쟁터에 안 나갔기 때문에 그게 틈이 된 게 아니고요. 다윗이 그 상황에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즐거움 외에 다른 즐거움을 추구했다는 게 문제였어요. 주님 따라갈 때는 절대 채워지지 않는 또 다른 즐거움을 추구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쓴 시를 보면 알아요. 그게 문제였다는 걸.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 바세바 범하고 난 다음에 쓴 시거든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에요. 이건 세상에서 어떤 자극과 쾌락으로는 느낄 수 없는 구원의 즐거움. 거기서만 누릴 수 있는 그 은혜 안에 있을 때만 경험할 수 있는 그 즐거움을 제 안에 회복시켜 주시고 주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육체의 정욕을 채우는 즐거움이 아니라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집중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다시 그걸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미 주신 것들 내가 놓치고 있었어요. 못하게 이쯤이면 이것쯤은 괜찮지 않을까? 내가 해봤었던 모든 노력과 수고를 명분 삼아서 다른 즐거움을 추구하고자 했을 때 다윗이 했었던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다시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안에서만 충족될 기쁨을 다시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주여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자원하는 심령을 내 안에 주셔서 그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때 왕이 되지 않았어도 도망자였을 때도 누렸던 그 하나님이 날 붙드시는 그 은혜. 이건 어떤 안락한 상황과 환경 때문에 오는 안식이 아니라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을 때도 시편에 늘 고백했던 것처럼 주여 주의 손길이 보이니까 주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있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나 그거면 됩니다. 충분하면 이런 마음으로 버텼던 견뎠던 그때 그 마음을 회복시켜달라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목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거죠. 우린 현재 말씀과 기도 그리고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느끼는 즐거움과 감격이 아니라 육체의 정욕과 재미, 쾌락 그 자체를 기대하고 여전히 기대하고 있는 그 여지를 남겨놓고 있진 않으시냐고요. 그러니까 주님 따라갈 때 그거 안 채워지거든요. 안 채워지는데 그걸 채우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다가 안 되네, 안 채워지네, 뭐 공허한데 이건 공허해야 돼요. 그건 공허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 채워주시지도 않고요. 채워주시려고도 안 하시고 채워줘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근데 그것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복음을 쫓아갈 때, 복음대로 살고자 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육체의 정욕대로 살며 느끼던 쾌락이란 재미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없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아시당초 그걸 기대하지 마세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재미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가 그 복음 안에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길 안에 경험해보지 못한 기쁨이요. 상상도 해보지 못했던 기쁨이요. 그 기쁨이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을 주노니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그 평안. 근데 일단 무엇을 상상하셨든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평안은 상상 그 이상입니다. 어떤 즐거움을 상상하셨든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은 그 상상 이상입니다. 이걸 기대함으로 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 쫓아가면서 계속 기웃기웃거리면서 이거 열어놓고 거기서 질질 새는 게 아니라 주님 이곳에서만 누리게 하실 은혜 있죠. 그거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들도 저희 사역자들도 헌신할 때요. 그 안에서 다 할 거 하고 원하던 거 하고 있었는데 그 정말 말씀 안에서 그 공허함과 채워지지 않는 마음 때문에 헌신했거든요. 근데 헌신하고 나니까 또 여기서는 못하게 되는 것들을 가끔 집중할 때가 있단 말이죠. 아니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모든 사역자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가끔 그럴 때가 저도 공격이 될 때가 있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커피도 마음대로 못 마시고 막 그런 커피 많이 마시거든요. 과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많이 마시거든요. 근데 약간 그게 내가 원할 때 원하는 메뉴를 못 먹는다 약간 그런 느낌 때문에 그런 건데 많이 먹어요. 많이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생각들로 자꾸 갖게 만들어가지고 그 자리에 여지 자꾸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게 만드는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여러분 기대합시다. 정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럼 진짜 제대로 된 신앙의 맛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진짜 주님 따라갈 때 기쁘다는 게 단순히 그냥 우리가 밖에서 친구들이랑 놀고 나서 와 재밌다 이런 재미 말고 그냥 뭔가 막 원하던 걸 하고 나서 그 쾌감 이거 말고 진짜 주님 따라갈 때만 경험할 수 있는 즐거움 있잖아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세상에 그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고 말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곡식과 포도주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주 안에가 내 안에 두신 즐거움이 뭐지? 어떤 게 기다리고 있을까? 뭘까? 이 쾌락과 이 쾌감 쳐다보지 않고 싶을 만큼 이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풍성함, 진짜 평화는 뭘까? 이걸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달려나갈 때 주님이 주시는 거 경험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가장 기다리셨을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서 하나님 저 제가 받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저한테 유익이 안 된다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오늘 이렇게 기도해 보려고요. 하나님 주님이 저한테 주고 싶은 거 주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진짜 주고 싶었던 즐거움 있죠? 그 기쁨 있죠? 이 안에서만 누릴 수 있을 거라고 했던 쾌락 말고요. 그냥 자극 말고요. 마약처럼 끝맛이 씁쓸한 그런 허망한 거 말고요. 진짜 영원한 것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이요. 영원한 것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요. 그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는 진짜 기쁨이요. 저 이거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거 이거 주세요. 이거 가장 주님이 기다리셨을 기도란 말이에요. 보통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수단으로서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걸 주시려고 하실 때 상상할 수 없는 가장 풍성한 것 주님이 준비해놓고 기다리시고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이제 진짜 신앙의 맛, 진짜 주님 따라가는 진짜 맛, 즐거움. 여러분 참 막 뭐 내가 희생하고 뭘 못하고 이런 거 말고 진짜 주님을 따라가는 그 즐거움 자리에 함께 뛰어들고 경험하고 맛보고 느끼고 맛보고 씹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그냥 성경 자체가 그냥 우리 삶 가운데서 그냥 조각조각 모든 막 그냥 모세혈관까지 다 막 채화가 되어지는 진짜 신앙을 여러분 진짜 그 기쁨을 경험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잠깐 같이 좀 기도합시다. 우리가 내가 육체를 입고 살아가면서 느끼고 싶었던 쾌락, 원함 이런 여러 가지들을 신앙생활하면서 채우고자 했었던 그 마음을 그 여지를 잠그고 나면요, 이제 남은 건 이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만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렇게 집중해서 달려나가게 되다 보면요,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내 신세 한탄하면서 흘리던 눈물과는 다른 눈물일 거예요. 내 상황의 어려움, 이걸 해결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냥 아프고 힘들고 어렵다고 투정부리던 눈물과는 좀 다른 눈물이 될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따뜻함이라고 하는 그 따뜻함은요, 우리가 사람한테 그냥 위로의 말 한마디 들었던 그런 따뜻함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내용의 따뜻함일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감동들, 우리가 흔히 뭐 드라마 한 편, 영화 한 편 보면서 느끼던, 체감되던 정서적인 따뜻함과 감동하고는 다른 차원의 감동일 거야. 예수님 말씀하셔서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거,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들은 세상이 너희에게 주는 것들과 같지 않다. 진짜 한번 경험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진짜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 세상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고 내 상태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주님이 우리에게 두신 기쁨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들은 세상 그 무엇으로도 절대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다 들고 일어나 우리를 틀어막고 우리를 낙심시키고 주저앉히려고 해도, 예, 우리 10년 가운데 육체에서는 쓴 눈물이 나올 수는 있는데 그 우리 안에 두신 그 즐거움과 진정한 기쁨은 빼앗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찬양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정말 종교생활 말고요, 주님 믿으면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은혜와 진정한 기쁨, 진정한 즐거움, 진정한 감동, 진정한 감격, 진정한 성취, 진정한 승리, 진정한 평안, 진정한 안식, 우리 정말 한번 경험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서 주님이 어떤 걸 준비해놓고 계실지. 일단 한 가지는 우리가 흔히 알던 그런 거 아니에요. 불안하기 짝이 없는 감정하고는 달라요. 언제든 돌아설 수 있고 언제든 변질될 수 있는 감정하고는 다른 거예요. 가장 순전한 사랑, 여러분. 가장 순전한 사랑. 가장 순전한 평안. 가장 순전한 즐거움. 여러분 진짜 맛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한 진짜 뭐가 불순물이 들어가 있지 않은 진정한 사랑을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 사랑으로 날 사랑하셨으니까. 하나님 순전하시거든요. 다른 의도와 다른 목적이 전혀 없으시거든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데 그걸 우리가 사람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충족하려고 하면 불안하죠. 언제든 돌아설 수 있을 것 같고 시간 지나서 내가 이꼬라지면 주님 그 사랑 언제든지 바뀔 수 있을 것 같은 이상한 두려움이 여전히 그 사랑을 받으면서도 존재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두려움이 없는 사랑, 가장 순전한 사랑, 평안. 어쩔 때 우리가 안락하고 몸 편안해 누워 있다 보면요, 이거 이래도 되나? 언제까지 이럴까? 이 평안 계속 될까? 하는 두려움이 항상 남아있어요. 우리에게 처해진 상황 언제든지 바뀔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 어떤 것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그 안에 있대요. 이거 경험해보자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주세요. 저 그거 받고 싶어요. 쾌락 말고요. 그냥 재미, 즐거움 이런 거 말고요. 진정한 즐거움이 뭔지 알고 싶어요. 주님이 준비해놓으신 진정한 평안을 저 받고 싶어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 기도를 가장 기다리셨을 거예요. 진짜 너 다른 거 말고 그거 받기 원해? 다 준비해놨어. 내가 다 준비해놨어. 두려움 없이 성결과 의로 나와 관계할 수 있는 진정한 사랑도 준비해놨고, 진정한 평안, 두려움 없이 그냥 내어 맡길 수 있는 안식과 평안도 준비해놨고, 내가 다 준비해놨어. 그건 됐어. 내가 다 준비해놨어. 줄게, 보여줄게. 그리고 주님이 이끌어 가실 거예요. 우리 그 이끄심 앞에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함께 그런 신앙으로 달려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의 결정 여지를 잠그고, 하나님, 주님이 주고자 하시는 것 그거 제가 받겠습니다. 그거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담아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한번 크게 부르짖고 동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